His head down. Yeah, 저는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최창훈. 현대 기아차가 대기업 대재벌이 무엇이 부족해서 한 사람, 그 사람도 자기들이 식구였는데 차를 10년 넘게 판 그야말로 혁혁한 공헌을 한 직원이었는데 내부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결국은 해고를 하게 되고 해고 당하게 만들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복직을 시켜야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과 또 사장의 이름으로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이번에 이와 같이 집회 형식을 띈 알바키 집회가 이것이 바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그런 결정문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문 내용에 이렇게 보면 현대차는 저 있지 않습니까? 저 본사 앞에서부터 이쪽 뺑 둘러 이 건물 주위 전체를 집회 신고를 내놨다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신고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앞순이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그 앞에서 하면 그 앞에 또 방해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철저히 짓밟는다 사기업이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는 집회 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기업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것이죠. 이 대기업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방해를 마음대로 해도 조금 전에 이제 봤듯이 일명 알바키 집회 형태를 통해서 짓밟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네. 그 전설의 알바키 집회 현장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바키 집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말이 아니고 알바키 위장 집회. 알바키 위장 집회. 집회를 위장한 알바키 집회를 해서 알맞는 곳 집회하기 알맞는 곳을 선점해서 일종의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감을 가해가지고 위축되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 구조 속으로 빠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알맞기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도에 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이 알바키 형태의 집회 이것은 보호할 값어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그러면서 서초경찰서는 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이 알바키 형태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뭐 경비 업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집시법에 따른 헌법에 따른 집회로 보호할 값어치는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판단도 나왔고 국가인권위 판단도 나왔고 한 지가 벌써 4년, 5년, 6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런 판단이 나오고 특히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 삼성은 딱 중단했어요. 근데 현대는 중단을 하지 않아요. 삼성도 이런 알바키 집회가 있었나요? 아, 그럼요. 근데 삼성은 이제 그걸로 중단했는데 현대차가 삼성보다 훨씬 더 끈질기다고 할까? 현대 기아차가 그렇죠. 현대 기아차가 그런 거죠. 예. 현대차 그룹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룹이 되어 있는데 그 그룹의 현대차가 지금 속해 있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지금 인도잖아요. 네. 인도에 이 화분을 잔뜩 갖다 놓은 이것도 올바르지가 않아요. 이거 다 치워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갖다 놨는지 그거는 뭐 진상규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좁혀놓으면 집회 공간이 그만큼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진상규명이 정확하게는 필요합니다. 바로 그 옆이지 않습니까? 그 영국 사거리.
근데 이 자리에서 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나가는 분들도 궁금해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왜 목소리를 내게 되었나 그 사연이 궁금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저는 기아자동차에서 판매 영업을 하던 영업사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그게 변치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대리점 그 판매 비리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또 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강조를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끊이지 않는 대리점 소장들의 판매 비리로 인해서 영업사원들은 계속 어려움으로 몰리고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본사에다가 내부 고발하게 됐는데 그 내부 고발을 하고 나서 본사에서 오히려 대리점 소장한테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저 혼자 해고가 됐습니다. 고발을 하라고 제보를 하라고 막 장려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장려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은 달달이 회사에서 보내주는 그 뭐 이런 영업 잘못된 영업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회사에 어떤 조치라도 달게 받는다. 저희들은 달달이 거기다가 사인을 했고요. 아하. 또 때로는 뭐 저희들 통장까지도 다 회사에서 감사를 하면서 뭐 그런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내부 고발을 하고 나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이 그냥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소상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일을 벌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더욱더 그냥 목소리 죽이고 정말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사에서도 아마 당미가 우리가 아무리 못하게 막아도 물러서지 않고 할 거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이제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